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여러분 열심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스테이지 3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지 3는요 타겟 프로젝트입니다. 꽝꽝 타겟. 아니 뭐 스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타겟은 뭐 목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옥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겟 지향 능력입니다. 타겟 지향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스윙을 가지고 있건 간에 어떻게든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아니면 학습에 의한 반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선생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골프채를 쥐어주면서 마음대로 쳐보세요 라고 하는 저와 같은 스타일의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아 골프는요 처음에 셋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립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고요. 11자로 놓고 딱 오리궁뎅이 팔 모아서 바짝 힘주면서 견고하게 셋업을 해야 합니다라면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거의 로봇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레슨. 또 공을 놓게 되면 여기에서 자 스윙을 배울 텐데요. 오늘은 4분의 1 스윙을 배우겠습니다. 4분의 1 스윙은 허리가 2분의 1, 4분의 1은 이쯤 되겠죠? 그래서 딱 잡고 똑바로 하나, 둘, 가만히 계세요. 이런 스윙을 가르쳐주면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르쳐주시는 분이야. 내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을 하게 되면 정말 스윙을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요 나와. 휴먼으로서 즉 사람으로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로봇가 되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훈련법은 여러분은 절대로 불가능할 뿐더러 주니어 선수들이 그나마 매일 5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는 그 선수들조차도 정말 실력으로 뽑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공을 쳐야 합니다. 인간이 로봇처럼 공을 치면 여러분들 절대로 골프라는 운동은 즐길 수 없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락할 겁니다. 자, 타겟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지 3까지 올라오게 되면 스윙의 형태는 뭐 다양하잖아요. 처음부터 저한테 입문 스테이지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로봇가 거의 됐다가 포기했다가 그런 분들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타겟 프로젝트는 오직 스코어를 위해서 타겟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께 제시가 될 건 바로 셋업입니다. 셋업에는 공 위치도 있고 스탠스도 있고 파스처도 있고 그립도 있고 얼라인먼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프로 레벨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라인먼트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 얼라인먼트를 하는 순간 어깨를 타겟과 평행하게 맞추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타겟 인지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골프를 처음 접하고 초보 골퍼이면 초보 골퍼일수록 타겟을 계속 집어넣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산악자전거를 취미로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 싱글길이라고 해서 길이 하나만 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오르막을 막 올라가다가 나무뿌리나 돌뿌리를 봐요. 그러면 큰일 났다. 저기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하고 딱 시선을 거기 보잖아요. 여지없이 자전거가 거기서 멈추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무뿌리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를 딱 올려다 보면서 막 페달을 굴르면 그건 하나의 장애물로서만 작용을 하고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왜 갑자기 골프 얘기를 하다가 자전거 타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타겟을 의식을 하면 나의 몸이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타겟을 계속 의식을 하면 내 몸의 움직임이 타겟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을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을 치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즉 우리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바디 턴을 해줘야 됩니다. 힙 턴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 끝까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도 끝까지 보면서 바디 턴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공을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타겟 중심적. 제가 여러분께 레슨을 드릴 때 11자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겟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팔까지 모아버리면 여러분은 공의 노예가 됩니다. 또 여기서 발 11자로 논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해요? 실내에서 요 매트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트 귀신에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이걸 하죠. 그 헤드업 안 해. 그러니까 뭐 매트대로 치니까 똑바로 가는 것 같거든. 근데 이를 어째? 필드에 가면 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드에 나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을 주인으로부터 내 동반자로 바꾸는 방식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이 스테이지 3 타겟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바로 오픈 셋업입니다. 오픈 셋업은 오픈 스탠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셋업은 전체를 합친 거죠. 그립, 스탠스, 공 위치, 파스처 이걸 합친 거지만 오픈 셋업이라고 해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타겟을 보고 있는 완전히 이렇게 타겟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을 벌려서 반 정도는 타겟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픈 셋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셋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겟을 볼 수 있고 공만 내려다봤을 때 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대하기 힘든 존재였지만 오픈 스탠스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느끼는 건 이 공은 그저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냥 던지면 되는 그러한 녀석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그 자유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시면 골프에 대해서 한결 자유로움 그리고 스코링에 대해서 한결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타겟 프로젝트 스코링과 절대적으로 관계되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은 코스에 대한 골프에 대한 눈을 번쩍 뜨게 될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께 큰 기대감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레슨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레슨이 팍팍팍 튀어나올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 타겟 프로젝트에서 코스에서 플레이하는데 주도권을 갖는 능력을 획득하십시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